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선입니다. 오늘은 외출을 하고 나갔다 왔는데 심심하기도 하고 그냥 같이 수다 떨면서 얘기도 할 겸 이렇게 같이 잘 준비해요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스킨케어 루틴도 겨울철 버전으로 좀 바꿔주기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잘 준비해요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같이 이제 화장을 지우러 가보도록 할게요. 원래 항상 제가 외출하고 나갔다 온 날이면 그냥 괜히 막 여자들 그렇잖아요. 씻기 전에 이것저것 막 아무거나 대잔치 막 발라보고 그래서 저도 특히나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 하는 만큼 항상 씻기 전에 이것저것 무작위로 발라보는데 오늘도 발라보고 싶은 제품들이 있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우선 첫 번째는 이거는 진짜 오늘 같은 날 아니면 절대 발라볼 수 없는 이번에 LA에서 구매해온 캣본디의 되게 괴상한 색이거든요. 이런 색이에요. 이거랑 똑같은데? 옷이랑 똑같아. 그리고 블러셔는 제가 이번에 이것도 같이 구매해온 키코라는 블러셔인데 제가 이거를 손등에 테스트만 해보고 아직 얼굴에 발라보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원래 섀도우 제품인데 블러셔로 한번 발라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한번 이거를 먼저 발라보도록 할게요. 되게 어머 되게 파우더리에요. 이게 색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파우더리하지? 약간 이렇게 손이 닿았을 때도 좀 보송보송하다 뭔가 느낌이 좀 특이하긴 하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볼에 올렸을 때도 굉장히 파우더리하게 딱 바로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골드빛 펄이 있어가지고 지금 영상에서 되게 윤기나 보이지 않나요? 아닌가? 그 다음은 이 제품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제품의 질 자체는 이미 제가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 색상을 한번 발라보고 싶었어요. 우선 먼저 기존에 있는 색을 좀 닦아내줄게요. 바를게요. 진짜 바른다? 진짜로? 이게 이렇게 짙은 색이라 티가 많이 나나봐요. 막 벗겨지고 그러네? 무서운데? 아 빨리 지우고 싶어.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약간 나는 할로윈 때도 못할 것 같은데? 어머! 이거 다음 부분만 다 지워졌어. 자 이제 어느 정도 화장 놀이를 마쳤으니까 메이크업을 지워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아이 메이크업부터 지워야 하겠죠? 이 메이블린의 아이 립 메이크업 리무버를 사용해줄 거고요. 이거는 제가 해외 갈 때마다 쟁여오는 제품이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순하고 잘 지워주고 원래 이것도 대용량이 나오는데 제가 이번에 대만 갔을 때는 작은 사이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사이즈 한 10개 사왔나? 화장솜에 듬뿍. 아무래도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너무 화장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뭐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눈에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이렇게 지그시 누르고 있어야 한다는 것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스카라를 할 때 항상 이렇게 밑에 그러니까 속눈썹을 기준으로 밑에서 빗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무버를 적신 화장솜을 속눈썹 밑에 쪽에 이렇게 대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훨씬 더 빠르게 꼼꼼히 잘 지울 수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리무버 제품은 절대 아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아까 다 지워지지 않았을 립까지. 립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문지르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했었던 방법인 이렇게 적신 솜을 반을 접어서 이렇게 물고 어느 정도 시간을 준 뒤에 립을 좀 녹여내고 닦아주는 게 립의 주름 방지에도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끝!
그리고 그 다음은 페이스 클렌징을 해줄 건데요. 페이스 클렌징은 제가 정말 정말 자주 쓰는 클렌징 워터 제품을 사용해 줄 건데요. 저는 클렌징 워터만 쓴 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확실히 피부에 자극이 적고 되게 수분감 있게 지워져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로레알 파리의 미셀라 클렌징 워터를 사용해 줄 거예요. 사실 제가 원래 이 제품은 500ml짜리는 욕실에 두고 사용을 하고요. 이 250ml짜리는 화장대에 놓고 사용을 하는 제품이고요. 오늘은 선택이고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 제품을 250ml짜리 새로 나온 제품을 사용해 줄 거예요. 근데 확실히 이 제품이 제가 사용해 본 클렌징 워터 중에서 가장 세정력이 높고 가장 순하고 가격도 되게 저렴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덜어내서 이것도 진짜 아끼면 안 돼요. 진짜 클렌징 제품은 아끼면 안 돼. 피부 결을 따라 지원해 줍니다. 아까 우리 블러셔 테스트했던 거랑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거를 사용하기 전에 뭐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성분도 최소한의 8가지 성분이 들어가서 굉장히 착한 클렌징 워터로 이렇게 이슈가 되어 있더라고요. 가격도 굉장히 착했고 이렇게 메이크업은 다 지워줬고요. 아까랑 좀 다른 사람이 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샤워를 하러 가보도록 할 거예요. 뭐 샤워는 솔직히 뭐 별거 없으니까 빨리 샤워하고 오도록 할게요. 짜잔! 이렇게 샤워를 하고 왔는데요. 이제 스킨케어를 해줘야 하겠죠. 근데 사실 요즘에 제가 폼클렌징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우선 이유는 원래 제 피부에서 약간 폼클렌징이나 클렌징 제품이나 이런 게 너무 유난히 자극적으로 느껴져서 폼클렌징을 이것저것 막 사용을 해봤는데 아무리 순하다는 제품을 써도 저한테는 너무 자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꼭 폼클렌징을 써야 하나? 나는 이미 클렌징 워터로 다 닦아내준 것 같은데 꼭 써야 하나? 오히려 약간 그런 말도 되게 많았잖아요. 한국 여성들은 오히려 과하게 클렌징을 해서 문제다 라는 그런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언제부턴가 폼클렌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목욕을 하거나 할 때 헤어에 뭐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이런 게 얼굴에 약간 미세하게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클렌징 워터 제품으로 얼굴을 한 번 더 닦아내 줄 건데요. 이 제품을 사용해서 근데 저는 진짜 원래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부터 클렌징 워터 제품으로 스킨 대신에 한번 닦아내 줬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 과정을 안 하면 약간 린스나 트리트먼트 성분이 얼굴에 남아서 트러블 유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클렌징 워터 스킨 대신에 이렇게 사용을 해줘도 되는 거냐? 안 씻어내도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쓸 때마다. 근데 정말 상관이 없어요. 요즘에 클렌징 워터 제품들이 워낙 순하게 나오고 그리고 2차 세안을 안 해도 되게 나왔기 때문에 정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봤어요. 이거 성분 아시는 분한테 여쭤봐가지고 이렇게 제가 폼클렌징 사용을 안 하고 클렌징 워터 제품으로 한 번 더 닦아내주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했더니 전혀 상관없고 그런 꼭 세안해줘야 되는 성분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부터 이 제품을 이렇게 사용해주긴 했지만 그 답변을 듣고 더욱더 확신을 얻어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고 있고 역시나 남은 걸로 손을 닦아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스킨을 사용해줄 건데요. 요즘에 치스킨이 하도 이슈라고 하길래 저도 치스킨을 해보려고 했었지만 치스킨이 좀 귀찮기도 하고 약간 반대로 생각해서 벌써 치스킨을 하면은 나중에는 혹시 그게 막 14스킨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은 딱 3스킨만 해주고 있고요. 우선 이거를 바르면서 얘기를. 저는 이렇게 3스킨 해주고 나서 피부가 진짜 많이 좋아졌거든요. 주위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해줬고 그래서 왜 진작 안 했을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7스킨, 3스킨 해줄 때는 꼭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스킨 제품으로 사용을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2! 근데 제가 3스킨을 하면서 놀란 게 제가 처음에는 아 그냥 보습이 더 좋아지겠지, 속 건조를 조금 잡아주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3스킨이나 7스킨을 하면은 이 스킨의 제형이 바뀌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쌓아주고 피부를 딱 만져보면은 크림을 바른 것 같은 제형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3! 그리고 그 다음에는 워터 로션을 사용해 줄 건데요. 사실 이건 로션보다는 약간 에센스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지금 미리 찍어놓은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도 말씀드렸듯 이거는 제 평생 인생템인 로션인데요. 심지어 하나 더 쟁여놨어요. 이게 그냥 아예 물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거를 바르는 순간 와 진짜 끝내주는 이 보습력. 어떻게 워터 제품인데 이렇게 바르면 에센스 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너무 속 건조도 잘 잡아주고, 그리고 사실 립세노랑 스킨케어 제품 하면은 진짜 비싼 느낌이잖아요. 근데 물론 이 가격이 7만원인 건 알고 있지만 입세노랑 생각했을 때 그렇게 비싼 가격대가 아닌?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거 평생 쓸 것 같아요. 아이크림을 녹여서 눈가, 팔자주름, 입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림도. 남아있는 걸로 목. 그럼 정말 이제 자러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굿나잇, 큐나잇.